오늘 허니의 일상 수요일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게 고민 상담을 어떻게 진행을 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처음이라서 이게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사항. 여기서 제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진리가 아니며 분명히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임을 먼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질문도 가죠. 아동부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저희는 애들이 말을 잘 안 듣는데 제 말을 잘 들어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좀 대하는 방법을 좀 이제 터득을 한 게 있는데,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아이들이랑 친해져야 돼. 근데 그러고 친해지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친구 같은 선생님, 하지만 무서울 땐 무서울 줄 아는 그런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면은 아이들 말 잘 듣더라고요. 적절하게 혼낼 때 혼내고 놀아줄 때 잘 놀아주고, 다만 혼낼 때는 그냥 막 혼내면 안 돼요. 그 아이가 정확히 어떠한 이유로 잘못되었는지 그 행동이 그거를 명백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게 성경적으로 어느 것이 옳지 않은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왜 기쁘지 않은 행동인지를 아이들한테 그걸 잘 이야기해줘야 돼요. 아이들도 다 들을 귀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은 다 알아듣고 이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아이들과 이제 성경을 이어나가면은 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랑 노는 거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 나란 혼전순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혼전순결은 우선 성경적으로 옳지 않죠. 분명히 성경에서도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되고 순결하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혼전순결에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나가야겠죠. 그리고 다음 질문 갑니다. 나란 다이어트 할 때마다 금방금방 포기하는데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이어트는 사실 의지예요, 의지. 신앙과 연애가 결합된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아주 좋습니다. 이제 이분이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 오빠를 좋아했던 거야. 이제 만나고 싶어가지고 고백을 한 거지. 했는데 어떻게 됐어? 차였어.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1년 뒤에. 내 마음은 계속해서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었냐? 아니라는 거지. 이 친구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했어요. 같이 찬양팀을 하는 이 멋진 오빠가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이 오빠에게 조금씩 마음이 가기 시작했어. 근데 이 두 명이 엇비었던 거지. 과연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오빠에게 고백을 해도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크게 추천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추천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 안 드리고 싶기도 해요. 그러다가 헤어지면은 어떡할 거야? 누가 하면 교회 떠날 거 아니에요. 나 부끄러워가지고.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고백은 그냥 찔러보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간에 충분히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친밀하게 그냥 친구로서든 뭐 편하게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서로에게 정말로 마음에 호감이 가고 저 사람도 나에게, 나도 저 사람에게 서로에게 그 마음이 교류가 되는 게 느껴진다. 그리고 그 감정이 확실하다. 내 거인데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거. 그런 사이. 그런 사이가 되었을 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 차이고, 그래야지 서로 나 부끄러울 일이 없어요. 수능을 앞둔 고3인데 여름방학에 캄보디아 선교를 교회에서 간대요. 여러분들도 같이 잘 들어주세요.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해외 선교 가고 싶었는데 현재는 대입이 중요한 상황이래요.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학생 때 가는 선교를 포기해야 할지 가야 할지 너무나도 고민됩니다. 인생의 시기에서 중요한 것들을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그 시간 그거 안 가고 공부함으로써 정말로 내가 많이 성적이 올라갈 것 같다. 아, 그러면은 공부하세요. 근데 내가 만약에 거기 안 가도 놀 것 같아. 어차피 시간 낭비할 거라면은 가서 하나님 나라에 도움되는 일 하는 게 훨씬 낫죠. 뭐가 옳다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본인이 결정하실 문제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1부 고민 상담 콘텐츠가 끝났습니다. 아, 힘드신 분들은 말리지 않겠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네, 그냥 같이 힘들어요 저랑. 두 번째
찬양 나누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나름 꿀성대거든요. 자, 제가 먼저 노래 하나 추천해드릴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대는 때로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귀를 잃게 하시죠. 광야를 지나면, 다들 아십니까? 광야를 지나면 희집일 노래죠.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잠깐만, 내 모습 이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를 찬양합니다. 고난이 영원한 영광임을 믿는 세대, 우릴 들이니 기름 부으사. 제 아마 영상 처음부터 다 보신 분은 이 노래 모를 수가 없어요. A vapor in the wind, still you hear me when I'm calling. 하나님은 안 나죠, 하나님의 나죠. 사랑은 예수님과 함께 걷네. 하늘라도 주께 맡겼다오. 사랑이란 내 선택을.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었어요. 손끝에 지문처럼 You are special입니다. 그대는 가치는 유일하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지으신 정말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들 정말 스스로를 사랑하면서 사랑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 정말로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두 한 분 한 분 특별합니다. 마지막 축복성 갑니다.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 어떤 누구보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일상 속에서 힘들지라도 우리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요. 오늘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나나나나나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